네, 전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ITBSS입니다. 밸런스 더 스코어 카드를 IT에 접목한 바로 ITBSS 시가 되겠습니다. IT 투자 성과 평가에다가 BSC 개념을 도입하고 기업의 전략과 연계하고 IT 투자가 정말 실질적인 가치가 있었느냐를 측정하는 성과 관리 도구입니다. 결국은 ITBSC가 도입된 이유는 IT 투자 평가에 대한 필요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IT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나 실제 성과는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투자 평가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IT 투자 대비 성과를 계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IT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재무적 관점, 즉 정량적 관점만 가지고는 그 IT가 우리 조직이나 기업에 기여한 바에 대한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성과인 BSC를 IT 부분에 접목하게 됩니다. ITBSC도 BSC처럼 네 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IT 비전과 전략에 맞춰서 기업의 공헌도, 그 다음에 사용자 관점, 미래지향적 관점, 운용 프로세스 관점, 즉 이거를 암기를 하실 때는 기사운미 또는 기사미운이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의 관점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기업의 공헌도는 IT 비용이나 IT 프로젝트의 사업 가치, IT 기능의 사업 가치, 즉 IT가 기업에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정량적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을 기업의 공헌도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관점에서는 IT 서비스 공급자, 파트너십, 사용자 만족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또는 개발 시간 준수 또는 어떤 기능이 배포되었을 때 사용자의 활용률, 이런 것들을 더 사용자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운영 프로세스 관점, 효율적인 소프트 개발이나 효율적인 IT 운영,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사용자 교육과 IT 인력 관리와 같은 것들을 주로 측정 대상으로 잡고, 오류 횟수, 그 다음에 교육 효율, 그 다음에 IT 인력 만족도 지표 같은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관점은 IT 인력의 계속 교육이나 미래지향을 하기 위한 투자 부분이죠. IT 인력의 전문 지식 축적,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포트폴리오 관리나 신기술 연구 부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이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BSC의 밸런스 스코어 카드에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과 기업의 공헌도, 사용자, 운영 프로세스, 미래지향적 관점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 기업의 공헌도 관점은 과거지향적 관점이고 나머지는 현재지향적인 관점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끝으로 BSC와 ITBSC를 비교하면 관점은 총 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 목표는 비즈니스 쪽에 관련된 기업의 생존이나 신제품 개발 쪽이고, ITBSC는 IT의 비용, IT가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 있느냐가 측정하는 것이 ITBSC 목표고요. 그 다음에 용도는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고객 서비스나 제품 개선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ITBSC는 이 BSC가 주장하는 이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한 IT 쪽에 성과 측정이 목표고요. 측정 지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BSC와 ITBSC가 매핑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4개, 이 4개는 지금 재고 내학이죠. 재고 내학과 관련된 4개의 기존 BSC 프로세스에 재무적 관점에서는 IT가 ITBSC 관점이 어떤 게 적용되느냐, 그 다음에 고객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내부 외부 고객에 대한 향상된 가치들을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BI와 그 다음에 웹,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어떤 분석과 통계 집계와 관계된 것들이 ITBSC는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는 학습과 성장, 뭐 BSC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BSC에서는 IT 분야에 대한 트레이닝, 저 개발자나 또는 IT에 관련된 부서 직원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술 개발도 마찬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까지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시험에 BSC와 ITBSC를 비교하라고 나오면 이 그림에서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기술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